DFR에서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우리 뭐 같이 하러 가자. 그렇죠. 쭉 이번엔 단어 카드만 있었어. 아, 단어랑 문장이나 다 있는데 좀 단어가 많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하다씨랑 하다씨에 뭘 붙인 게 되게 많이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걸어서 여행하다, 등산하다, 하이크. H-I-K-E. 오케이. 그래서 하이크의 뜻을 쓰라고 했는데 해리가 등산이라고 썼어. 그러면 틀려요. 등산은 무슨 시의 뜻이에요? 이름씨입니다. 무엇 등산. 근데 하이크는 하다시니까 등산이라고 쓰면 안되고 뭐라고 써야 될까? 등산하다, 걸어서 여행 다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하다시답게 뜻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부터 할까? 낚시하다. Fish. F. I. S. H. 그렇죠. Fish가 물론 물고기라는 이름씨의 뜻도 있지만 하다시로서 뭐하다? 낚시하다. 그럼 모든 하다시에 뭐 붙일 수 있고? ing. 붙일 수 있고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게 또는 쇼핑하다. Shop. Shop. S. P. 그렇죠. 그러면 샵이 가게란 뜻일 때는 ing 못 붙이겠지만 쇼핑하다라는 하다시일 때는 이렇게 ing 붙이고 쇼핑하는 중인 쇼핑하는 것, 물건을 구입하는 중인 물건을 구입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 피곤한? Tired. T. T-I-R-E-D. 오케이. 이거 왜 이제 줘 이거 강아지야. 오케이. 훌륭하고요. 아픈? Sick. S. S-O-C-K. 예. 그렇죠. 계속해서 Swim. Swim. S. S-W-I-M. 그렇죠. 자, 얘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걸 조금 뭐 어려운 규칙이긴 한데 단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는 단어라고 합니다. 뭐 근데 그런 거 익힐 필요 없이 그냥 스위밍은 어? 이렇게 쓰면 틀렸어? 라고 거 생각하면 됩니다. M을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붙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틀렸다라는 느낌이 오면 되겠어요. 어 참, 여기 쇼핑도 선생님 잘못 썼네. 여기도 P를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조깅하다는 job. J. J-O-G. 그렇죠. 얘도 ing 붙일 때는 G를 한 번 더 써서 어떻게 한다? jogging 이렇게 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미안한 sorry. Sorry. S. S-O-R-R-Y.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뭐뭐 합시다. Let. 그렇죠. Let 하면 되겠죠. Let 뒤에 무슨 시냐? Let 뒤에 하다시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수영하자, 우리 달리자, 이런 식으로 하다시를 let's 뒤에 하다시면 하자. 그 다음 가다? Go. Go. 그 다음에 생각? Idea. Idea. I? I-D-E-A. 그렇죠. Idea. 오케이. 오! 단어 하나도 안 틀렸네? Very good.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에 8. 진도가 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네. 좋아요. 자, 우리 뭐 하러 가자 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그렇죠. Let's go swimming. Swimming 아까 얘기했듯이 N 두 번 쓴다는 거. Let's go swimming. 그래서 Let's go 뒤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 하러 가자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Let's go swimming. 그리고 Let's go swimming은 우리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 좋아 그렇게 하자 할 수도 있고요. 어 미안하지만 못하겠는데 라는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봅시다. 그랬더니 Sorry, I can't go swimming이 생략된 거예요. 네. can't가 양념시니까 양념시 뒤에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go를 넣어서 Let's go swimming. Sorry, I can't go swimming. 수영하러 가자. 미안하지만 수영하러 갈 수 없어. 그 다음 계속해서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저 거절하면서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번엔. Sorry, I can't. I am sick.
그렇죠. 아파서 거절한다고 because I am sick 할 수도 있습니다.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sorry I can't 미안하지만 난 못해 sorry I can't go fishing because 내가 아프기 때문에 거절한다 라는 얘기고요. let's go fishing sorry I can't go fishing I'm sick. 계속해서 이번에는 등산하러 가자입니다. Let's go hiking. 하이킹을 쓸 때도 조심해야 될 건 등산하다는 하이크였는데 이렇게 E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E를 없애고 ing를 한다라는 거 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또 거절합니다. 이번엔 거절하는 이유가 피곤하나요? Sorry, I can't. I'm tired. 그렇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Perfect. Excellent. Very. 오, 다 맞아버렸네.